MZ세대를 우리가 미래교회를 준비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MZ세대에게는 이 MZ세대만의 독특한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면 이 세대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미래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특징을 장점으로 잘 소화를 해내야 될 것입니다. 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무슨 말이냐면 줄임말인데 관계는 가볍게, 만날 때는 취향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너미가 친하면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미가 막 우리가 막 남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MZ세대는 우리는 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어떤 행동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예전에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조금 가볍게 맺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전화하지 않습니까? 전화 매일 해가지고 잘 지내냐, 개똥아. 잘 지내지? 계속 전화하면 어느 순간이 돼서 나의 사생활에 침범을 받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이 친구들은 우리를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에 적을 두지 않습니다. 적을 두지 않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디 가나 만날 수 있는 세대가 MZ세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대학교 가가지고 동아리들 이런 거 생각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곡 부르고 철학을 공부하고 시적인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이런 데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MZ세대들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포스터가 뭐냐면 향연 동아리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백화점에서 만납니다. 동아리 활동을 백화점에서 해요. 여러 가지 향수의 냄새를 맡아보는 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MZ세대의 두 번째 정서를 살펴본다면 이 정서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피컴. 이 말들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들어보면 정말 재밌고 쉬운 말들인데 뭐냐면 나의 소신은 거리낌 없이 말하겠다. 이것들이 어디에 많이 드러나냐면 회사에서 많이 드러나요. 출근 전에 몇 시에 도착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처음에 신입으로 가면 좀 먼저 출근하고 남들 오기 전에 사무실 문도 좀 먼저 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MZ세대들은 약 66%가 늦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위한 개인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회사가 잘 되면 나에게도 좋은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3%, 그러니까 거의 64% 정도가 회사가 성장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대들에게 굉장히 강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팔로인인데 무슨 말이냐면 조직보다 이 세대는 개인을 조금 더 신뢰합니다. 개인을 더 많이 신뢰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마케팅을 할 때 황금 시간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런 시간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MZ세대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저 이거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훨씬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감세대입니다. MZ세대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실감세대는 뭐냐면 자극적인 것에 조금 더 반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기 MZ세대가 밴드 퀸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 굉장히 크게 반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MZ세대의 지금의 대학생들 밑에 연령대에는 사실 퀸의 존재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악대를 나왔거든요. 그 20살 때 군에 가서 퀸의 음악을 듣는데 그때도 옛날 음악이었습니다. 지금의 친구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밴드 퀸의 이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MZ세대에게 굉장히 큰 열풍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실감세대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영화 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노래를 막 따라 부르는 겁니다. We are the champion 하면서 막
따라 부르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외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MZ세대가 반응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문화적 가치에 힘입어서 MZ세대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이 사이더라는 말인데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조금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의미 있는 것에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잘 아는 연예인이 지금 회색 맨투맨 티셔츠 입고 있지 않습니까? 스웨트셔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덜너덜한 맨투맨인데 저게 한때 그 쇼핑몰 인기 급상승 언어에 꽂혔습니다. 저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저게 마음에 들면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MZ세대 어떻게 잡을 것인가, MZ세대 어떻게 공감하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하면서 MZ세대의 특징을 살펴봤거든요. 그렇다면 미래교회 청년사역, 과연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이 세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교회가 MZ세대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중앙교회 청년교회의 사역 방향은 크게 3미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라모십의 사역은